진짜 같이 할 생각 없어요? 어떻게 해요? 아니 나 같이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거예요. 나는 약간 찢어지는 게 나은 거 같아. 찢어지는 거 같아. 같이 하자고 열심히 쫄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지 않았나 동원아. 그래서 이별의 고통을 겪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어때? 어떻게 할 거야? 이렇게 계속 물어봐 주더라고요.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고요. 성혁이는 같이 팀을 했었고 음악적으로 워낙 잘 맞고 그리고 음악적인 거 이외에 밴드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사람인데 일단 성혁이랑 같이 하고 싶죠. 2차조차 해서 이제 다른 드럼과 기타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번 상황처럼 너랑 나랑 똑같이 락베이스로 가버리면 너랑 내가 진짜 위험할 것 같아. 그렇구나. 응. 알지? 한번 안 하면. 알지? 선생님으로. 맞아요. 나. 야. 어. 맘에. Enjoy. Have fun. Be happy, brother. For real. 야. 가일로 가일로. 응, 일로 와. 남성께 해야 하는 거지. 제대로 해보자. 응. 좋아. 저는 마지막에 모였는데 네 명이라는 게 행복했죠. 응. 아니, 근데 이 팀이라는 게 나는 진짜 대단한 거 같아. 응. 마지막에 남은 게. 아, 진짜 누가 짜놓은 거 같았어. 응. 어. 진짜 난 진짜 그렇게 느꼈어. 근데 그림이 있어요, 뭔가? 올드락을 하고 싶긴 한데 나도 한 번쯤 해. 그러니까 원하지 올드락을 않을까. 올드락을 하는 거야. 대표적으로. 너바나 뭐 비틀즈 같은 거. 그러니까 비틀즈 같은 거. 나 그러면 나 할 말 많아지지. 나 그럼 할 말 많아져.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제가 많이 물어봤어. 얘는 또 40년대 50년대 걸 듣고 얘는 YMCA랑 디스코 좋아하는 60년대 70년대 거 듣고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엄청 좋아하거든. 일단 다 2000년대 이하던데요. 자고로 밴드란 자작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진짜 재밌는 거는 우리 자작곡인데 60년대 스타일인데 우리가 제일 어려. 최악이야. 우리 평균 나이 22세. 평균 나이 22세예요. 내 얼굴도 그 정도로 젊었으면 좋겠다. 난 노안설밖에 안 돼. 난 수염 있다고 엄마랑 같이 결혼식 갔는데 남편 소리 들었다. 진짜로. 내 리얼이야. 엄마한테 물어봐도 돼. 난 진짜로. 나 가사. 카테고리를 나한테 던져봐. 정리해봐. 정리왕. 젊음. 그리고 약간 우리는 다 같이 어떻게 말하면 막 힘듦을 버려졌잖아. 아니. 아니 잠시만. 한겸이 나 또 나도야. 나도 린지 언니랑 다비한테 갔어. 석훈이 형이라고? 그리고 야, 그러면은 우리의 스토리를 담는 거를 제일 중점으로 둬서. 나는 휴퍼밴드 와서 진짜 오지게 꼬였거든. 많이 꼬였지. 난 좀 많이 꼬여 있었거든. 성혁이 머리를 봤거든? 성혁이 머리가 내 이름보다 더 꼬여있는 것 같아. 그 곱슬 머리가 되게 우리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되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아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아 거기에 비유를 하면 좋겠구나. 저희가 마지막에 모였지만은 진짜 열정만큼은 어디 가지 않거든요. 젊은 패기로 무대 다 눌러버리겠습니다.